권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8월 22일 주일 오늘의 말씀은 나훔 1장에서 3장입니다. 나훔 1장 2절 말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요나 선지자가 전했던 심판의 경고를 나훔 선지자가 재차 동일하게 전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나훔을 통해 아수르의 반복되는 죄를 재차 경고하였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결국 멸망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장 1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2장에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락되고 멸망되었는지에 대한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에 달한 교만 때문입니다. 위대한 등산가를 보면 힘들여 정상을 정복할지라도 정상에서 머무는 시간은 지극히 짧습니다. 교만하게 오래 머무르고자 하면 죽음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3장 1절 말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수르 제국의 정복 과정에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이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아수르가 요나를 통해 멸망의 심판을 경고받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훔을 통해 다시 경고받았을 때는 단순히 깨어 있으라고 권하시는 말씀으로 치부하고 그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철저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됨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언제 그 자리에 설지를 알수 없지만 항상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을 회개하고 교만이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항상 깨어 준비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